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죠. 2022년 2월 22일 2222 이게 100년 전에 1922년도 때 1922년 2월 22일 날이었을 거예요. 100년 뒤인 2022년 2월 20일. 이 날이 다시 오려면 우리 아마 증손자가 왜 100년 뒤에 2122년 2월 22일. 22222. 와, 2022년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쉰 셋째 날. 쉰 셋째 날이 아주 역사적인 날이네요. 오늘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와,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적인 날, 고린도 전서 4장 8절 9절 말씀. 정말 우리가 교만 떨지 말고 내가 예수 때문에 바보가 된 헌신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좀 막말로 삐딱하겠습니다. 삐딱, 왜 이렇게 삐딱해졌나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을게요. 너희가 이미 배불었으며 이미 부여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은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기로 작정한 것 같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와,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똥 굴다. 그냥 막말로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왕이 이제 완전 왕이네. 야, 너희들 정말 올챙이 시절 기억을 못하는구나. 왕처럼 잘 놀다. 이게 라틴으로 vivo and regno라는 게 있어요. 속담에 왕이 아닌 것들이 왕처럼 잘 논다. 이런 걸 이제 문학적인 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비꼬는 거예요. 예. 왜 비꼬느냐? 아유, 넌 진짜 full of it. You're full of it. 여기 Aramaic Bible에 뭐라고 썼냐면 Now you have become full of yourselves. 그냥 가득 찬 놈들아. 아이고, 그래. 인플레이션이 뭐라 그랬죠? 막 puff up. 그냥 막 풍선 두는 것처럼. 5불짜리가 갑자기 50불 되는 것처럼 자기가 서로 스스로. 너희들 정말 잘 논다. 그러면서 여기에 키가 뭐죠? 우리 없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났다 그러고 우리 없이. 우리 없이라는 게 사실 키포인트예요.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 negligence, indifference.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하고 키운 제자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왜? 아, 나를 그래도 미움할 대상으로라도 아니까 미우니까. 근데 indifference, 무관심. 생각밖에도 없어. 아예 생각도 안 해. 이야기도 하지 않아. 그리고 마치 지네들이 다 한 것처럼 했을 때, 와, 영적 리더로서 가슴 아픕니다. 이게 뭐 사업가들은 뭐 그래도 동일해도 벌고 뭐 뱅커 카운트를 두둑하잖아요. 우리 사도적 더욱이 마이너스 어카운트로 20몇 년을 버티면서 그냥 사람들을 키워보겠다고, 그죠? 어느 나라 가서 했는데 그냥 다 지네들이 했대. 너무 재미난 거예요, 저도. 오이카스라는 교회를 다섯 개를 개척하고 다 넘겨줬는데 6개월 만에 그냥 지워버리더라고요. 그냥 역사에서 지워버리더라고요. 네.
내가 와, 인간은 이런 거로구나. 그것이 이제 섭섭함이 돼서 내가 그거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 그건 나의 문제죠. 그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그피 없는 존재로 발견됐을 때그 외로움과 좌절, 실망, 그렇죠? 이 노인들의 문제잖아요. 노인들의 문제.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데 그 의미를 받을 수 있는 아무 못 이뤘다 생각할 때 얼마나 좌절입니까? 살 이유가 없죠. 사실 막판에 우리 어머님도 자꾸 석환아, 성경 5번 다 썼다. 왜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내가 살 의미가 뭐냐?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쓰시고 5편을 다 쓰셨는 다섯 네 번을 구약과 신약 우리 다섯. 그래서 엄마, 아 그러면 저 이제 제시카 막그 첫째 딸의 손녀 신약이라도 써, 신약이라도. 그리고 또새 노트를 사드렸잖아요. 쓰다가 마태복음 몇 장에서 끝나고 돌아가셨죠. 우리가 의미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정말 죽음인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은 나 없이도 왕노릇한다. 너희는 왕이로구나.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은 뭐 가장 똑똑하고 가장 부자고 가장 왕이고. 여러분, 인간의 이런 모습은요, 저는 60대 들어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더욱이 제가 만난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 버클리 대학을 79년에 갔는데, 그때 그 유니타스라는 데서 강정인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뭐 대학원 학생이었고. 야, 70년도 말에 한국에서 스칼러십 받아가지고 버클리에서 스칼라피노하고 싸우면서 정치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분이 쓴 박사학위 논문이 Western Centrism, Contemporary Korean Political, Western Centric. 그다음 그 형이 그걸 하는지도 몰랐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저도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 쓰면서 정말 86년도에 풀러 가가지고 계속해서 싸운 게 아주 그만 백인들의 신학 좀 그만 배워라 하고 싶다. 싸웠는데 싸우다 보니까 이분이 한건 정치적인 세계에서 한 거고 나는 종교적인 세계에서 한 거고. 둘이 죽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형올 때마다 뭐 전도? 전도하죠. 예수 믿으라고. 근데 뭐 예수를 몰라서 안 믿어요.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안 믿는 건데. 그리고 나오러 마지막에 무슨 냉면집이 막 냉면하고 만두가 맛있다고 가가지고 냉면 만두 먹으면서 앉아가지고 형 우리 서강대 프로젝트로 형돈 많다며. 아이 형. 몇 억씩 받는데 이제 그죠? 리서치 필. 그러면 우리 이런 거좀 콜라보레이트 하자. 나는 옥스퍼드에서 한걸 가져와서 좀 비교하는 종교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웨스턴 센트리즘이 맞다, 에이전 센트리즘 이게 아니라 폴리 센트리즘. 다 같이 공존하고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걸 하자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연락을 받았어. 형수한테. 이 형님이 백두산 구경한다고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은퇴하기 6개월 전에 다리가 한쪽이 없는 분이라 이렇게 크러치를 타고 호텔 마지막 올라가다 슬립해가지고 뒹굴어서 딱 떨어진 데 머리가 코너에 빡 안에서 피가 터진 거예요. 그거를 그 자리에서 뚜껑을 따야 돼요. 프레셔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그걸 못해가지고 피가 그득한 사람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 완전히 식물인가요? 나는 아직도 그 병실에 갔는데 눈만 번쩍 번쩍 뜨고 나도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씩 웃고 지금 1년, 2년 됐죠.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형수님한테 카톡 했더니 아무 뭐 자기는 지금 코빅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네.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에서 서가지고 자기 남편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서강대 정치과 주교 우리가 잘났다 그러고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또 어떤 분은 내가 수영관 가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밥 먹여준 할아버지로 보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사업 저희들 뭐 하는 사업 때문에 크리스천 사업 때문에 만나서 큰 땅을 사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땅 주인 집에 갔는데 수영관 만들어 놓고 자기 동생을 밥을 먹여 주고 있더라고. 이게 반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위치 안 돼가지고 누나가 주는 밥 먹고 있는 동생인데. 아, 왜 어떻게 되셨어요? 아, 우리 동생은 진짜 LA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였어요. 그냥 보통 뭐 장로가 그냥 뭐 담임 목사 수, 저 저기 선교관들은 뭐 그냥 현찰로 딱 만불해가지고 탁 집어주고, 우리 동생은 그냥 기본이 몇만 불이었어요. 헌금할 때마다 진짜 잘 나가는 사업하고 뭐 유럽에도 오피스가 있고 그래가지고 유럽에 갔다가 와가지고 집에 왔더니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유 배고프다 라면이나 끓이자 그러고 딱 스톱을 켜고 잠이 들었는데 스톱을 켰는데 불이 안 나온 걸 모르고 가스만 나와서 잠자고 일어났더니 반신 머리 밑에는 다 반신 불구조됐어. 그러니까 아내가 병신이라고 버리고 애새끼들도 다 버리고 그 사람이 번돈다 치료하고 갖다 버린 거예요. 요양원. 그래서 누나인 자기가 데려다가 이렇게 눈물 두 왜냐하면 정신은 멀쩡해. 아 이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앉아서 눈물 그 얘기 들어서 눈물 두 흘리고 나 쳐다보더라고. 우리는 잘났다. 뭐 나는 이거 봤다. 나는 이걸 이뤘다.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여기 보니까 와 하나님 말씀에 구절에 내가 구절을 읽을 거예요.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연거푸 로마서 8장 36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의 마음을 쫙쓴 거가 뭐 자기가 다쓴 거니까 그걸 내가 연이어서 읽으니까 이걸 이제 진주를 묶는다 그러죠. Pearling, strain the pearls. 그래서 진주가 서말이라도 뭐 말이라도 뭐 묶어야 뭐 보석이다 이런 것처럼 내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구절부터 쭉 읽어 나가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네 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같이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새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로. 응? 아니, I'm sorry.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고린도 전서대회 요한계시록. 다시.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네 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인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매일 매일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후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나는 예수 때문에 바보가 되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둠커스가 되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빠가야로가 되었다. 나는 예수 때문에 바보 모란 여기서 미련하다는 건 헬라어로 모란이에요. 모란, 모라이. I became a moron. 예수 때문에 바보가 됐고 둠커프가 되고 빠가여로가 되고 모든 사람은 나를 빠가여로라고 놀리고 사도행전 70장 14절 보니까 바로 에덴에서 저 이제 수다쟁이 말쟁이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4절 보니까 누구 그랬어요? 페스터스는 야 이제 미친놈아. 너무 많이 배워서 미친놈아. Insane. Crazy. 두드려 맞고 배막 깨지고 40대 되는 거막 돌로 치고 그러고 가서 교회를 탁 고린도에 개척하고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월급 1불도 안 받고 텐트 메기 죽어라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거기에 그냥 이방인들을 다 했더니 막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막돈 벌고 잘 나가고 마약하고 술 처먹고 계집질하던 친구들이 예수 믿어서 이제 제대로 돌아오니까 막, 막 돈도 벌고 막 안정되고 막 사업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 거?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가 필요한가? 아, 우리는 다 있잖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시아 교회처럼 우리는 잘 나간다.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할 것이 없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라 라오디시아 교회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래 너희들 왕노릇 너희들끼리 자라고 앉아 있구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비천 우리는 똥이다. 아 가슴 아프네요. 네. 저도 마음이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의 하는 삶이 불가능이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갑니다. 투투투투 성령님 말이 하십니다. 100년 뒤에 올이 하루 우리 증손자들이 그때까지 유튜브가 살아있다면 보면서 아, 그레이트 그랜파더가 정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구나 하는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아멘. 자, 내일 봬요. 사랑합니다. 무아.